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욕조 트랩이 빠졌던데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뜯으면 이만저만 고생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해봐. 부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면 그냥 사람들은 저거 안 뜯고 그냥 그대로 다 가는 줄 알아요. 근데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명을 드리면 요거예요. 자, 요게 빠진 거, 이게 깨진 거잖아요. 요 밑에서는 잡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밑에서는 잡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이 고객님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은 이게 밑에서 뭐 잡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밑에서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게 날아간 거잖아요. 예, 지금 이만큼 많이 날아간 거예요. 자, 보세요. 깊숙이 이만큼 다 날라갔죠. 네. 예. 그래서 요거 갔는데 뭐 이렇게 뭐 일이 많냐? 똑같은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진짜 운 좋으면 이게 드러내지면 이거 안 건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드러내면 이것도 빼야 돼요. 근데 다시 자르지는 않으니까 보기 흉하진 않죠. 다시 원상복구를 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옆판 잘라야 돼요. 그것도 싫다. 그럼 욕조 갈아야 되고. 네, 여보세요. 아, 네네.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 반에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한번 요거를 최대한. 저도 옆판 자르면 어쩔 수 없이 자른 분들도 이제 잘라드려야 제가. 이제 그건 원치 않은, 이제 뭐, 안 그러면 이참에 그냥 욕조 가르시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것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욕조를 빼고 만약에 이걸 네. 갈면은. 네네. 누가 방수하래요? 바닥 건들지도 않는 방수를 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타일을 이렇게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 그거는 이제 욕조 업자가 그래요? 네. 아. 공사가 더 커진다고.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거 갈아서 쓰라고. 갈 때 안 갈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갈기 위해서는 어차피 욕조가 드러나요. 욕조 드러나고 똑같아요. 욕조 가는 거랑 똑같은데 그 사람들 뭐냐면 어쨌든 요거를 제가 한번 살려보고 예, 살리면은 간단하게 비용 받고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웬만하면 예 한번 살려볼게요. 살려질지 안 살릴지 몰라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희도 이거 이제 조금 있어서 네. 조금 더 쓰고 리모델링 해야 되나 싶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또 이거를 지금 당장 하기는 그렇고. 그쵸. 머리카락 청소하시다 그랬구만요? 네, 머리카락 너무 많아요. 그러니께. 근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저걸만 빠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 위에서 살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수면은 안 그래요. 누수면 무조건 뜯어야 돼요. 아, 그래서 바로 이제 관리실에 전화를 했더니 네. 물 쓰지 말라고. 당연히 물 쓰면 지금 아래층 난리 납니다. 왜냐면 지금 봤을 때는 요 움직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얘 움직이는 것만 봐도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해서 꽂혔을 거예요. 바닥 이렇게. 그럼 여기가 시간이 지나면 경화가 돼요. 여기 딱딱해져. 우리 싱크대 호수처럼. 그럼 여기가 터져. 그래서 여기가 누수된 경우가 많아요. 되게 사실 고객님 같은 경우보다도요 이게 터져서 저한테 의뢰가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그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드러내야 돼. 근데 고객님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살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솔직히 여기다가 아무 생각 없이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짜부대는 분들도 많아요. 예, 네, 죽겠는데 여기 청소한다고 커피포트 끓인 물이 왔다 들어보면 이게 멀쩡하겠어요? 농담 안 하고 진짜 이렇게 짜보대 이렇게. 예, 그래서 물이 안 내려가. 예. 살려봅시다. 아이고, 살려봐야지.
살려봅시다. 저도 돈 더 벌고 싶으면 뜯으면 돼요. 근데 저는 오히려 시간이 돈이에요, 고객님. 저는. 네. 바쁘신 것 같아서. 네, 저는 한 곳에 머무르는 거 빨리빨리 돌아다녀야지. 어떤 분 그래서 이런 과정도 잘 모르시고 무조건 도둑놈 소리 한 분 말부터 해. 아, 내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위에서 보기에 단순한데. 네. 네. 일단은. 분리는 했어요. 분리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끼는 게 문제예요. 열고 일단은 바퀴만 고정합니다. 바퀴만 고정을 하고, 예, 바퀴만 이렇게 고정을 해요. 어차피 나중에 돌리면 움직일 거니까 하고, 그다음에 일단 싸줍니다. 임시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임시로. 그러면 붙어요. 이런 식으로. 판멸대를 임시로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만 물리면 되니까 살짝 틀어줍니다. 조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물리게 되면 안 움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잡고 이제 기존에 고정 흔들었던 걸 풀어주죠. 굴렀던 걸 풀어주고, 예, 움직여서 잡아줍니다. 꼬이면 이렇게 터집니다. 그래서 찢어질 수 있어요.
넣어서 물량 줄는지 안 줄는지 테스트해야 됩니다. 빠지네. 지금 빠지면 안 되네.